강아지가 진짜로 있어. 이 사람 엄청 좋아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되는 마스코트 윤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용마루길에 있는 아주 아늑한 카페에 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식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놀러 왔는데 카페 너무 예쁘죠? 여기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의 이름이 미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카페 미우고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따뜻해, 좋아. 근데 여기 되게 카페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옛날 그 문방구스럽다. 모퉁이돌 미세요? 여기 복사 코팅 팩스도 돼. 신기해요. 여기 살면은 주말에 되게 예쁘겠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귀찮게 카페 안 찾아도 되고. 근데 같이 데이트할 남자가 없네. 이게 혼자가 편해지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꼭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하시기를. 저는 닭발에 소주를 먹지 않을까. 동아이 용원. 여기 응답하라 1988 감성이다. 이거 옛날 약간 미용실 느낌이잖아. 아, 나 조금 배고프니까 우리 시장 가자. 알잖아, 나 시장 좋아하는 거. 오, 근데 여기 이 동네 되게 괜찮다. 동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우리한테만 영어 말하고 어머님들한테만 해? 하고 있잖아, 어머님이. 나 어머님이야. 추우니까 우리 뜨끈한 오뎅국물 하나 먹을까? 아, 역시 겨울엔 이거지. 맛있어? 맛있어. 하루 공감. 방금 욕 살짝 하셨지? 아니야? 나 들은 거 하루 너무 웃긴데? 너무 맛있어. 어, 이거야 이거. 아, 나 씨앗 호떡 먹어도 돼? 맛있겠다. 이거를 내가 먹을 거야. 구경할 거지? 구경할 거야.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것봐. 맛있지? 아, 따라하지 마. 맛있어? 길거리에서 춤추게 만드는 맛이야. 시식회 가야지. 아, 시식회 렛츠 고. 오, 여긴가 봐. 가보자. 와,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고 봤어. 대박이다. 안 사줄 거야? 너 너무 추억의 과자들이다. 이거는 술집에서 요즘 나오더라? 안전으로 나와 이게. 우리 엄마 시대 때도 있었던 거야. 버너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다면서. 그럼 나 진짜 그냥 아무거나 다 담아도 되는 거야? 나 이거 무조건 담을 거야. 나 이거 없었어. 엄마가 안 사줬어. 이거는 있었어. 어, 나 차라리 이걸 사줘. 이건 5,000원이야. 어, 좋아. 이거 진짜 추억이다. 나 이거 담고 싶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 여기가 그 시식하는 데인가 봐. 우와. 용마루길을 알리려고 얘가 마용이라고 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귀여워. 오늘 이분이 미슐랭 셰프님이신데 메뉴 개발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맛이 다 달라요? 어, 헤이즈나? 어. 커피도. 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커피 되게 맛있어. 맞아, 향도 좋고. 냄새를 맡았을 때 되게 그 크리스마스 쿠키, 유럽에서 많이 파는 그 냄새가 나. 그 버터 쿠키. 너무 맛있어. 셰프님이 만든 쿠키여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쿠키의 그 맛이 나면서 카라멜이 이걸 잡아주는데 원래 카라멜이 되게 달잖아. 근데 이건 딱 적당하게 달면서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얼굴을 먹어버렸어. 근데 이거 뭐 아까 뭐, 무슨 캐릭터라 했어? 이게? 용. 이게 용이요? 어, 용이 됐어. 이제 새우를 먹어볼게요. 유럽 버터쿠키랑 안에 그 크림이 약간 되게 비싼 카페에서 고급스러운 디저트 먹는 느낌이야. 이 검은색 점들 보이잖아. 이거 되게 고퀄리티 바닐라를 쓴 거야. 되게 달콤해. 맛있어. 추억의 게임.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뭔데 이렇게 재밌어? 나름 어렵다? 이렇게 생겼고 막 누르면 이게 막 점핑 하잖아. 와, 지금 겁나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 못 맞추고 있어. 이거 되게 느낌이 아씨 인상 문제. 노란색 보이지? 나는 이런 공간이 있는지를 몰랐고 이렇게 셰프가 직접 만들어주신 쿠키를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 쿠키가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다시 생각날 것 같아. 여기 용마루길이 진짜 너무 예쁘고 로컬푸드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시간 될 때 꼭 한번 놀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1,000원의 행복이다 이거.